알아봤느냐? 예, 대감. 빨리 소상히 말해보게. 대감관님께서 장악하셨던 보란의 병력들은 이미 주상전의 수중에 들어갔고 의금으로 체포되었던 대윤의 중신들도 이미 방면되었다 합니다. 뭐야? 옥녀와 윤태원이가 정상호 대감을 비롯한 소윤의 대소신료들을 모두 추포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감 마님과 마님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네는 그만 나가보게. 예, 마님. 이 모든 것이 대감의 탓입니다. 뭐야? 내 탓? 옥녀와 윤태원이 그 년놈들이 결국은 뒤집은 것이 아닙니까? 대감이 진작에 윤태원이로 죽였으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대감의 우유부단함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이런 씨, 지금 무슨 해수를 짓거리는 거야? 옥녀 그 계집애를 죽이지 못한 건 난정이 너야? 전 시도라도 했지요. 대감은 뭘 하셨습니까? 이젠 뒷배가 되어주실 대비마마도 안 계신데 어찌하실 작정이세요? 난 처음부터 이 거사가 마뜩치가 않았어. 헌데도 날 부추켜서 영모를 주다킨 건 난정이 네가 아니냐? 이제 제 핑계까지 대시는 겁니까? 어찌 그러고도 사내 대장부를 하십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좀 있어! 대감! 그게 닥치란 말이야! 걱정 마세요. 어찌 됐습니까? 대감마님과 성님은요? 지금 도성 안에 있는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있네. 아직도 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까? 도성 안이 더 안전할 수가 있어. 현여보지, 이러다 우리 모두 다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끝장이라니. 대감마님과 난정인 아직도 건재하네. 다 소용없어요. 아니, 이제라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현여 어멈. 폭우가 쏟아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센 물살입니다. 우리까지 떠내려갈 순 없는 일 아닙니까? 현이 생각하셔야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